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대한 운세고요. 기해년 임신월 경인일입니다. 호랑이 날이네요. 근데 제 영상을 이제 좀꽤 보신 분들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구조가 보이시죠? 뒤에는 항상 시간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충하는 관계잖아요. 지지에서 어떤 게 충합니까? 이 경의 입장에서 편재와 비견이 충을 하지요. 금전 조심, 예, 뭐 인사신 이런 거 보시고 무조건 뭐 사고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이제 경 입장에서 육친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른쪽에 오행 상생표를 적어놨죠. 지금 이는 재성이고, 네, 신은 같은 그룹이니까 비견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나간 돈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어쨌든 네, 하나의 팁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요. 사주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관법에 대해서 맞다고 해서 자만을 하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변수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조금 안다고 해서 뭐 초보자가 어떻고 초학자가 어떻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 좀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그 등급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하고 기초가 다이고 기초가 전부입니다. 쉽게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8월 8일 새벽부터 임신월이 시작이 되어서 임신월은 가을은 가을인데 이게 30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30일 동안의 흐름이 또 있다고 했어요. 무토가 7일, 임수가 7일이고, 그다음에 경금 이제 16일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고요. 임신월이라고 하는 흐름도 무토 영향은 지나갔어요. 8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임수에 속해 있습니다. 제 영상 재생 목록에서 사주 강의를 쭉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 거 보시면서 기초 공부 하셔도 돼요. 훨씬 좋은 선생님들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만세력 보는 방법,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월, 일, 시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 번째 거 있죠?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것이 날짜에 있는 일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본인의 일간입니다. 네, 이거는 날짜에 대한 일간이고요. 위에가 간지, 아래 것이 지지입니다. 그래서 연간, 월간, 일간. 연지, 월지, 일지. 이거는 시간, 시지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의 일간은 무엇입니까? 경금입니다. 오행을 붙여서 항상 경은 경금, 신금 중에서 경금.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읽고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 다 본인의 일간이 다르잖아요. 10가지의 천간이 있어요. 예, 띠는 12마리가 있지요. 띠별 운세가 더 섬세하다, 더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세요. 천간은 천간 나름대로, 지지는 왜냐하면 천간은 하늘의 가지고, 하늘의 줄기고, 하늘의 바코드이고, 지지는 땅, 어떤 환경이나 현실 사건의 가지를 보는 것이고요. 인간 세상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지 속에 묻혀있는 지장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장간이라기보다는 이 원령을 뜻합니다. 원령 용사라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원령 용사와 지장간은 좀 다릅니다. 지장간을 알려면 원령 용사를 필수로 아셔야 됩니다. 지장간은 가지치기를 하고 일부 글자들만 지장간으로 안내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사주책 시 중에 있는 거 한번 구해다 보십시오. 틀립니다. 제가 원령 용사 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원령 용사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난 달을 봐야 되거든요. 태어난 달 속에 그 사람의 직업 적성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신월의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수분이 충만하게 올라오는데, 어쨌든 금전 관리 좀 잘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게 부딪히는 글자들만 나와 있어요. 인신사회 중에서 생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행동이. 자, 갑을병자 무기경신 임계 스타트 출발해 볼까요? 갑일간문들 먼저 항상 시작을 하죠. 갑목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갑목분들에게는 음양이 같고 오행이 다른 편관이 나온 날이고요. 편관이 걸룩지에 앉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임묘진이 봄이잖아요. 갑목은 봄에 가장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랑이 날이 걸룩지가 됩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의 회사에서 괜찮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자식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난 자식이 없고 아직 싱글이에요 하시는 분들. 남자 여자 통틀어서 본인의 하시는 일에 괜찮은 흐름이 들어온 날입니다. 좋은 날이네요. 자, 을목 보겠습니다. 오행을 붙여서 을목이고요. 을일간분들 오행도 다르고 음양도 다르죠. 정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죠. 그래서 제왕지입니다. 음일간 쪽에서 보면 얘는 제왕지가 돼요. 왕성하긴 하지만 본인이나 자식의 사업이나 일적인 흐름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차 신청이라든가 개인적인 반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승인되기 어려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지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병일간분들 보겠습니다. 병화라고 저는 부르고요. 병일간분들에게는 오행도 다르지만 음양은 같죠. 편재가 되고요. 편재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병일간분들, 병화분들. 그래서 오늘 뭔가 사고 싶어져요. 계속 장바구니 담아서 클릭할까 말까. 아,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네. 그 뒤에 돈이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쇼핑의 신이 강림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텍스트 형태로 된 것을 제가 항상 카페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형태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카페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와주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병화분들 오늘 돈쓸수 있어요. 네, 잔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일간분들은 네, 지금 보시면 음양이 다르죠. 정재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사지에 앉았습니다. 사지는 멈추는 거죠. 오늘은 잔고 바닥보다 더 많은 금전 지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쓰는 돈은 메꿔지기 힘듭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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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일이 아니라면 돈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미뤘다가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토일간들 보겠습니다. 무토일간분들은 음양은 같은데 오행이 이제 다른데 식신이 들어왔고 식신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계셨던 분들은 취업의 문턱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재취업 노리고 계신 분도 취업 되실 건데 눈높이를 낮춰야만 취업이 되십니다. 요즘 굉장히 불경기예요. 개인의 운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운이 더 우선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나 운이 좋은데 왜 이렇게 취직 안 돼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또 오늘은 할 일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뭔가 자잘한 심부름부터 해서 직장에 지금 계신 분들은 내일이 아닌데 남의 일 때문에 혹은 내일은 내일인데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닌데 계속 뭔가 좀 그런 일 있잖아요. 끝이 안 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바쁜 하루입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일간분들. 저도 기축이에요. 저도 기토이고요. 혹시 기축일주 분들 계시다고 가끔 댓글 주시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토일간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상관이 떴죠. 경금이니까. 상관성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인사이동이나 뭐 정리 수순에 올라 계셨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 이제 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문을 닫을 수 있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추석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될수 있으니까요.
또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의 의욕이 떨어지는 날이니까 사기가 꺾이는 날이니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은 같은 경금이 올라왔죠. 경인일이니까요. 비견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부터 해서 친구, 지인, 나를 살펴봐 주는 사람들,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들과 이별 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인연을 비워줘야 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주변 분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도 이 영상 제법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음양이 반대잖아요. 신금에게는 경금이 겁재가 되거든요. 경인일은 겁재가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보다는 아무래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업 파트너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의 말 자체를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믿지 마시고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히 돈 빌려달라는 거 조심하시고, 어디에 투자해달라는 거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뭐 10년 뒤에 뭐할 거야, 한달 뒤에 뭐할 거야, 이런 얘기 계속 들릴 수가 있어요. 예, 좀 거리를 두시고 커트하십시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분들이 경인일이 지금 들어왔죠. 편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성인데 음양이 같아서 편인이고요.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살펴봐 주시고 혹은 그렇게 막 중증은 아닌데 진단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팩스로 요청을 하시거나 병원에 갈 일은 없지만 언제 병원에 갔던 것을 진단서를 끊어달라. 진단서를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진단서 요청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혹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었다 하시면 특정 대상이나 기관에 기증을 하신다거나 헌혈이나 기부 등도 할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운세는 항상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올리는 운세 보시고도 덜컹덜컹 하지 마시고요. 심장 철렁철렁 하신다고 하실까봐 좀 무서워요. 자,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일간 분들에게 경인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게 인성은 인성인데 정인이 됩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학업 혹은 계약 이런 부분들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손대고 있는 학업이 실질적으로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적인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이 거래가 뭔가 숨긴 것이 많고 가식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별 운세를 확인했습니다. 예, 이제 휴가 많이 다녀오시고 업무에 슬슬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운세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9월달에도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나 제 카페에 오시면 동일하게 특강 공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부에 필요한 내용 올리는 것은 밴드와 카페가 서로 다르게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도 이렇게 올리지만 텍스트 형태로 된 어떤 사주글이라든가 주역 관련 자료도 카페와 밴드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예, 개인 카톡보다는 예, 카페나 밴드에 문의글을 올려주시는 걸 선호하고요. 개인톡은 죄송하지만 제가 집중할 일이 많아서 거절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